어서 와요. 반가워요. 저희 촬영 전에 예. 좀 개인적으로 점사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개인적으로 왜 또 누구? 아, 네. 누군데? 지금 직업 때문에 좀 고민이 많거든요. 지금 고민들이 많지. 네.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? 27살이요. 95년생이로구나. 27세 의뢰생. 성이? 김씨요. 궁금한 것도 많으네 이 친구가. 천재공군이를 동남사사세계는 남산부정 해동조선은 대한민국입니다. 해원단열은 신중년이요 달해월석은 오월분명 신해원당은 박씨원당이다 김씨는 대한가정이요 의뢰생입니다. 보라구로 아래 태어난 가정 잠시 잠깐의 만성수님들 오른공수 전들을 때려를 보게 노른다. 근데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고민은 많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서 끼가 많다. 하고 싶은 거는 많아. 하고 싶은 거 많고 근데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뭐 나라에다 노밥을 먹는 군인의 직업군인을 했으면 좋고 이제 그러거든.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비치거든. 화면에 비쳐. 근데 직업을 자기가 뭐를 했으면 할까 고민을 하지만 그게 아닌데 이 사람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아? 아니에요. 어? 아닙니다. 아이씨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.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는데 응? 무대에 서서 내가 활동을 하고 끼가 많아. 끼가 많고 그래서 뭐 연예인? 연예계 쪽으로 갔다 이 사람은 진출을 해야지 돼. 아 그래요? 직업군인을 하지 않으면은 연예계에 진출을 해야지 되는 사주란 말이야. 근데 올해 지금 27에 고민할 것도 없다 그러는데 뭐 큰 욕심을 내면 더 고민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할머니들은 그러는데 고민할 거 없다 네가 여지껏 밀고 해온 대로 닦아온 대로 네 끼를 발휘하면 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냐 그러는데 와 지금 그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해 운을 갖다 본다고 하면 올해 운이 들었거든 올해 운이 들었고 작년에 그래도 운은 그래 조금 좀 뭐 이 떨어지는 그런 운세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그래도 올해는 만인간이 갖다 이 사람을 갖다 좋아하고 그래도 여기서 보기에는 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래 인기는 지금서 쭉쭉빵빵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여기서 더 갖다 욕심을 부린다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타고난 갖다 사주대라는 건데 응? 지금 무대가 보여 뭐 이 쉽게 해서 끼가 다분하거든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울고 웃기고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보면은 뭐 연예인이라 그래서 뭐 노래냐 무슨 배우냐 이러잖아 근데 노래면 노래 연극이면 연극 탁 할 수 있는 이런 자기의 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어려서부터도 그랬다고 그래 이 사람 뭐 그러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것도 나이가 이제 27인데 27인데 뭘 걱정을 해 아는 동생 맞아요? 아는 동생 맞아? 아니지? 네 아닙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 네, 사실은,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들인데 네 사실은 이분이 제 아는 동생이 아니고 그 미스터트롯에 나왔던 가수 김희재 씨였습니다 나를 깜짝까지 속이 먹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이 점사가 100%야 그치 네. 왜 그런 줄 알아 이 사람 갖다 군대 나라에도 노밥을 먹으면서 뭐
군대 못을 받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끼가 다분하다 그랬잖아. 그러면 무대에서는 그것이 맞잖아. 이미 갖다 인기 상승 됐는데 뭘 그래. 이 사람 갖다 신곡도 갖다 나올 텐데. 아, 그래요? 어. 끼가 많지. 나왔을 거예요, 아마 제가. 어. 네. 지금 뭐 이 저기 신곡이 그래도 뜬다. 올해 이 운이 저기 하반기서부터 지금 이제 여 뭐 6월 생일이잖아. 어? 그러면은 이 저기 김희재 씨 7월 달서부터 쫙쫙 올라간다. 뭐 광고면 광고고 뭐면 뭐 이렇게 여 지금 보면 볼수록 인기 상승이 많이 올라갔어. 근데 뭐 더 이 사람 갖다 바랄 게 뭐 있어. 첫째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여 뭐 8월 달에 지금 건강은 조심하라고 나오거든. 피곤하고 무리하고 이러면 안 돼갔지. 그럼 어떤 쇼크가 오면 안 되니까는 요 8월 달 요 건강만 넘어가면은 뭐 요 괜찮고,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 포옹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뭐 이 사람이 넓어, 마음이 넓어서 이렇게 다 이어 포옹하고 그러는 사주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고 이 사람 한번 이렇게 이어 만나서 했던 사람들은 다 좋아해. 같은 연예인들도 뭐 제일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될 거야. 어. 야, 나를 그렇게 속이니. 아유, 김희재. 좋지.